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네, 맞춰진다. 네. 저희가 지금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네. 우리 나름의 빅피처였던 그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. 네, 지금. 그렇게 됐네요. 보니까. 그죠, 그죠, 그죠. 네. 지진이 씨하고 조승우 씨 나오는 것도 보셨죠, 그러면? 봤습니다. 아, 좀 어떠셨어요? 네. 아니, 그냥 아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또 창피하대요. 아, 그리고 그 사진이 계속 나오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사진이 이제 안 나오기를. 네, 네. 아, 마무리 짓는 날이군요. 네. 네. 아, 아니 그 이제 요 이후에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.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찍은 지 2년 뒤에 조승우 지진이 씨와 함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전설의 우정 여행을 네.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. 우후! 예, 드디어 이 얘기를 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. 네, 앞에 뭐. 오는데 사실은 일부러 여기로 오기 위해서 네. 예, 굳이 와이키키 브라더스까지 쭉 온 거예요. 아, 그래요? 인지를 홍보로 시작을 해서 왔습니다, 왔습니다. 이 사진을 우리 프로에서 세 번째 봅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네. 혹시 또 준비 좀 네, 해볼까요? 네. 이거는 저희가 버리질 않았어요. 네네네네. 지진이 씨 나온 이후로 이 사진을 버리질 않았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. 오셨습니다. 예, 예. 네, 이 사진부터 함께 하게 돌아가겠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진짜 아 너무 웃겨. 찐친들의 여행 부탁했잖아요. 조승우 씨가 겨드랑이만 좀 가려달라고. 네, 아, 네, 저 약속을 지킨다는 거. 그건 약속은 지켜야죠. 제 집안 대대로 겨드랑이가 좀 빈약합니다. 그래서 컴플렉스에. 근데 진짜 이게 찍는 줄을 몰랐어요, 저희는. 아, 이건 셀카요. 아, 셀카예요. 네, 셀카예요. 아, 셀카요. 아, 셀카 기능으로 찍은 거예요. 방 안에 그 이 조도와 예 그리고 앞에 그 배치돼 있는 음료수 병과 다 먹은 김치통 네. 예 그리고 소주 병 냄비 하나 이 안에 뭐 들었을 거 같아요? 라면 아니에요? 빙고 아 그냥 숙소에서 라면 드시고 그러니까 1차로 먹고 들어와서 내가 2차로 라면 끓여서 한 잔 더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 한 번 먹고 한 발 물러선 거잖아요 지금. 네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안 먹겠다. 아, 너만 먹어라. 아, 거의 그러니까 혼술이시군요, 그래서 혼술로. 이게 나중에 막 짤로 돌아다니고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? 너무 창피했죠, 뭐가. 좀 뭐가 창피하셨어요? 아니, 너 미치는 줄 알았어요, 저는. 왜요? 아니 이게 왜? 이게 뭐, 아니,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왜 따라하고 왜 좋아하지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, 저는. 그러니까 진이가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, 너 안 나와? 그 사진에 나와야지 그냥 그랬었어요. 여행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. 아니 그러니까요. 이동은 뭘 하셨는지 기억나세요? 이동은 저기 진이 차. 네. 저희는 차가 없었더랬어요. 아, 그 당시에 어떤 차였는지 여쭤봐도 코로시당 코땡도 코란도. 아, 아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. 아, 그러게. 아, 예. 예. 코땡도면은 코란도죠. 아, 예. 그 혹시나 경비는 어떻게 죠 각출이었나요 아니면? 아, M분의 1 했는데 내서. 아마 진이가 좀 더 냈을 거예요. 진이 그때 씨가? 당시에 진이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. 여유가 좀 있으시고. 아 그래서 아, 우리 그 조승우 씨는 지진이 씨를 보면서 아 줄리엣의 남자. 예, 지진이 씨는 조승우 씨를 보면서 어 이몽룡이다. 네. 예, 이런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서로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이도령 아니야 쟤. 노래 줄리엣의 남자. 그럼 허정민 씨는 서로 두 분을 보고 좀 어떠셨는지. 진이는 오나라 네, 대장금. 네. 대장금. 대장금. 네. 대장금이었어. 아 대장금이다. 네. 대장금이다. 승우는 이몽룡이었었어요. 아 이때도 그거를 입고 약간 마스코트처럼 서 있었으니까 되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조승우 씨는 좀 그렇다면 지진 씨는 좀 어떤 분이에요? 우리는 지진 씨는 살짝 말랐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 모르시겠어요? 야 엊그저께인가도 또 셀카 올리셨던데. 아 매일 거의 올리시고. 매일매일 올리시는 거죠? 아, 알고 나면 조금 야 뭐지? 막 아, 약간 그런. 자 두 번째 사진 또 한번 네.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 사진 아, 너무 잘 가신 거죠 그래서. 야 이것도 뭐. 나 이거 처음 보는데. 아 이거 처음 보세요? 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. 남들의 사진 잘 안 찍는 데서 이렇게 찍으시네. 컬러가 다 초록이 이게 굉장히 좀 그 포인트네. 그날 저녁이었어요.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들어와서고 첫 번째 사진은 아, 입장 전이군요. 입장 전. 네네. 신진도에 있는 그 해변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산책을 하고 가는데
너무 추워가지고 세 명이 오돌오돌 떨면서 끝난 가게 근데 덮어놓은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굳이 거기를 기어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이유를 저도 몰라요. 이미 만취 상태라. 장사 끝나고 덮어놓은 가게 왜 들어가서 네? 승우 씨가 지금 뭘 찍고 있고? 승우 씨 사진 찍는 거예요. 조승우 씨가 디지털 카메라 찍고, 네, 찍고 있고 그 모습을 또 진이 형이 찍고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네요. 말이. 네? 아,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. 나는 이 사진을 조금 없앴으면 어떻게 없애요? 지금 너무 많이 퍼졌어요. 이거는 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불가능하죠. 세 번째. 예. 네, 여기 이제 한 분이 더 추가가 됩니다. 예. 아, 이 사진입니다. 아, 전도현 씨가 계시네? 네네. 와, 표정 진짜 유독 밝으세요. 도현 씨는 촬영을 끝나서 서울을 올라가는 길이었고 아마 서해안 쪽에서 촬영을 했었더랬어요. 맞은 거죠. 그 시간대가. 예. 그래가지고 도현을 만나서 도현 씨가 저녁을 사줬어요.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야. 얻어먹으니까. 얼굴이 좀 약간 발그레해져가지고. 사실은 이제 황정민 씨 하면 많은 분들이 그 톤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술톤. 네, 술톤이라고. 이거 어느 정도 좀 드신 겁니까, 이건?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? 어?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았네요? 안 먹어도 빨개요, 전. 아, 원래가. 그러니까 술톤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. 내 친구, 예, 나의 동창 전도현 씨까지 만약에 이제 유퀴즈에 출연하면은 저 사진의 전설의 그 모든, 예, 진짜 모든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아, 진짜 나중에는 한 번 정도는. 예. 또.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그 황조지, 이 그룹이 황조지잖아요. 그렇죠. 황정민, 조승우, 지진이. 지진이. 아, 모르셨어요? 난 몰랐어. 이 그룹 이름이 황조지예요. 아, 진짜? 약간 이제 발음이 약간 좀 네, 뭐 약간 그래서 그런데 지조황 뭐 이런 거보다 낫잖아. 지조도 이상하고 네. 뭐 지조황, 조지황, 조지황은 더 이상한 거 같아. 약간 이게 뭐야? 아 이거 아니야. 방패장. 그래서 황조지. 네, 네 그래서. 아, 약간 이런 거 좀 좋아하시나 봐요. 아 근데 예를 들면 뭘 이런 걸 좋아해? 아니 지금 엄청 빨리. 아니 그러나 이름이 이제. 어, 형 뭐 아코디언이에요. 왜? 앞뒤로 이제 하다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황조지로. 예. 아, 네. 황조지의 뭐 2차 여행을 또 얘기를 한다면 혹시 뭐 어디를 좀 이렇게 좀 가고 싶으신지. 아 일단 가까운 데로라도 진짜 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 그래. 갔으면 아, 네. 진짜 좋겠고 가면 되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치기 어린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그것도 아. 좀 힘들어요.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왜냐면 지금은 다들 뭐 유명해져서. 저렇게 편한 데 가가지고 막 할 수 있을까? 낚시하고 네, 막 이렇게 네, 뭐 그러기는 사실. 그러니까 그런 분 두 분도 없잖아 있고. 황정민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애드립 연기예요. 이게 들어와도 이게 황정민 씨가 그냥 애드립으로 하신 거라고. 네, 네. 그 전에 생각했었던 거는 현장 가서 현장 가서 한 거죠. 아, 현장 가셔서요? 네. 그 딱 그 순간에 이제 딱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살기 충천한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기 위한. 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들어와를 한 거죠. 그만큼 그 장면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하고 예,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슬리퍼 신고 나오는 장면도 네, 네. 응? 이사님께서 직접 마중을 다 나오시고 어여 가게 나갑시다. 엄마, 어이 브라더 그냥 구두를 신고 나오는 게 발부터 찍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냥 발부터 찍히는데 그냥 저는 싫었던 거예요. 그게 공항 그 기내 슬리퍼를 신겠다 그래서 얼른 소프팀한테 구해달라 해가지고 부랴부랴 구해서 찍어서 그래서 기내 슬리퍼를 네, 네. 그러면은 그 느낌으로부터 얼굴이 싹 되는데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아, 사실은 기내 슬리퍼를 신고 나올 정도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엄청난 네. 존재구나. 범접할 수 없다. 그 옆에 또 신발을 들고 있는 예, 맞아. 그 하나로 정청이라는 인물이 다 어떤 인물인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. 보직원들을 처리하고 낙선물로 세수하고 막 이거 있잖아요. 네. 이것도 그냥 애드립이었다고. 네.
앞에 있는 직원분들 이렇게 너 옛때를 옛때를 네, 이렇게 네. 시키신 거 그것도 애드립이라고? 네 애드립입니다. 아~ 네가 후배지? 야 이렇게 한 대 때려 빨리 때려 이 싸대기 세게. 그럼 그 애드립은 감독님한테 난 이런 식으로 좀 할게? 철저하게 합니다. 아 철저하게? 아 얘기를 아, 하세요. 아. 그럼요. 왜냐면 같이 하는 작품들의 예의가 없는 거죠. 모르게 하는 건. 정확하게 다 알리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고 그다음에 애드립인 것처럼 하는 거죠. 아... 스타일이 너무 좋으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제가요? 아, 네. 황민 씨가 또 스타일. 네.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비율이 너무 좋아. 아... 비율이. 진짜 비율이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무슨 비율이에요? 오늘 괜찮으시면 그 비율 체크 한 번만 해봐요. 갑자기 너무 궁금하네요. 조세 갑자기요? 네. 야 진짜 진폭이 너무 크다 지금. 아니 그 저 예전에 이제 그 황정민 씨 아 이것도 많이 웃었어요. 황정민 씨 가쁜 싸 요즘 말 한번 예. 아 네네 아 맞네. 자 테스트를 한번 아, 해볼게요. 가쁜 싸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? 북쪽에서 제가 무슨 말 실수라도 하면 가쁜 싸 될 겁니다.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. 이성민 씨?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. 조진웅 씨?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. 황정민 씨 제가 읽을게요. 제발 주세요. 자. 갑자기 분열을 쌓지른다. 아이고야. 분열. 형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?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얘기 난 김에 오랜만에 저 위키스에서 하지 마세요. 아 나 이거 진짜 못해. 떠오른 대로 하시면 돼요. 떠오르는 대로. 제 떠오른 대로. 자, 조댓 구할. 잠깐만. 아니 왜 무서? 조의 히읗. 아, 좋아할 때. 네. 아, 근데 잠시만. 골반이 너무 아파. 벌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오버리고 싶게. 감사합니다. 골반이 너무 아파. 아 저기. 혹시 일어나신 김에 비유를 한번 그만해. 그만해. 아, 아니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. 아, 예, 예. 아, 그러네요. 이렇게, 그러네. 다 같이 이렇게. 조댓괄. 예. 아, 좋은 댓글. 그리고요. 구해 주세요. 알 알까기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아, 구독, 알림 설정. 알람이 아니라 알림. 자, 그러면 쩌뜨샤. 에? 쩌뜨샤. 쩌뜨샤. 쩌리가 뜨거운 거 확. 샤. 쩌리가 뜨거운 거. 쩌리가 뜨거운 거 샥 부어버리기 전에. 뭐. 그게 좋네요. 뜨거운 거 샥 부어버리기 전에. 샥 부어버린다. 쪄 죽어도 뜨거운 샤워. 비슷했네. 예. 네. 비슷했다고요. 뭐가 비슷했어. 뜨거운 거 뭐. 아 뜨거운 거네. 당모치. 당? 예? 당모치, 당모치. 닭? 당, 당. 당. 당, 당모치. 당장. 어. 모가지 비틀기 전에. 치워라. 당장. 모가지 비틀기 전에. 치워. 당모치. 저 잘 몰라요. 자,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올자. 아. 비슷하네요. 왜 근데 당에 뭐가 좀... 비슷해. 모든 줄임말을 풀어놓으면 다 이렇게 뭔가 좀 해.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네. 신께 내가 가진 것을 하나 주고 원하는 재능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과 맞바꾸고 싶으세요? 나한테는 별로 내가 필요 없는 거 있어요. 있어요. 뭐예요? 뭐예요? 저기 뭐야? 얼굴 빨간 거. 그거 주고. 주고 하얀 거. 아, 하얀 거. 하얀 거. 아, 피부톤을 좀. 네, 피부톤. 너무 하얘져 보고 싶어요. 다 줘도 상관없어요. 얼굴만 하얘면 돼요.